네, 안녕하십니까. 깨만한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 PC판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택배고요. 지금 길이가 포스터 두종 때문에 거의 한 60? 되게 좀 길긴 긴데 그 내용물 구성이 그 모던 워페어 리마스터 포스터 하나랑, 그리고 인피니티 워페어 포스터 하나, 그리고 비니, 그리고 게임 CD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PC판이라서 레거시 프로는 없고, 레거시 에디션만 있더라고요. 일단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격대가 한 8만원대 정도 하던가요? 저도 자세하게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고, 예판도 진짜 예전에 해서, 아무튼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되게 단촐하다. 아니, 이거 다 가짜였어? 미치겠네. 이렇게 비니랑, 인피니티 워페어 비니랑, 그리고 게임, PC 맞네요. 포스터 두 종이 같이 있나봐요. 약간 전구 갈때 쓰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 이건 뒤로 두고요. 이걸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안에 좀 너무 꽉 끼어 있어가지고 빼기가 되게 힘드네요. 이거를 가위로 잘라야 하나? 다시 넣는 것도 되게 문제겠다. 잠시만. 됐다. 우와. 오. 진짜 크다. 박스 크기만 한데요? 이렇게. 박스 크기만 하네요. 모던 워페어랑, 아이고. 인피니티 워페어는 가로로, 모던 워페어는 세로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카메라가 고정형이라서 어떻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좀 아쉽네요. 잠시 이렇게 두고, 그다음 비닐을 먼저 보죠. 털 나오는 거 아니지? 이거 살짝 좀 제가 손에 땀이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물론 니트도 처음이라서 그런데 만지는 게 스웨터 느낌 나요, 되게 잘하면은 쓰다가 머리에서 털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색도 빠질 것 같아요, 왠지. 털 나온다. 아이고. 자주는 못쓸것 같네, 이거. 그냥 그 밖에 나갈 때 자랑용으로? 아니면 뭐, 지스타 때나? 그때 잠시 자랑용으로 쓰거나 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는 좀 머리에 좀 땀이 많이 차서 이런 거 쓰면은 머리카락에 땀이 많이 붙을 것 같고. 좀 되게 아쉽다? 뭐랄까요? 그리고, 제망의 CD. 레거시라서, 일단 게임 CD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거시 아닌 거는 그냥 인피니티 워페어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CD 키인가요? CD 키 아닌 것 같은데. 캠페인 멀티플레이 좀비 궁극 엔터테인먼트 패키지 콜 오브 듀티 위장 완료. 캠페인은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건 모던 올 리마스터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 스팀 꼭 연결하라고 나와 있네요. H2 Interactive. 그리고 앞에는 레거시 에디션. 한글 자막, 터미널도 있고, 인피니티 워페어, 모던 리마스터. 아, 또 개봉을 해야 되는구나. 자, 칼을 열고. 아, 이거 비닐이었어? 난 붙어 있는 건줄 알았네. 자, 이렇게. 어휴. CD 한장 나와 있네. 항상 배달될 때마다 느끼는 건데, CD가 한장 나와 있어. 자꾸. 아, 나중에 끼워보죠. 일단 CD는 이렇게 생겼고요. 디스크 한 장. 디스크 다 빼보죠, 한번. 디스크 이렇게 돼 있네. 디스크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여섯 장. 여섯 장까지 합쳐가지고, 아, 아닌가? 아, 이건 인피니티 워페어만이구나. 자, 여기에 보이는, CD키까지. 어차피 뭐, 제가 잠시 실수로 보였다 하더라도, 다 이미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보셔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좀 되게 단촐하네요. CD 케이스도 되게 두꺼워 보일 줄 알았는데, 하나에 다 들어가 있고. 다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언제 다 끼워놔. 하나, 이거 언제 다, 둘. 되게 특이하다. 원래 이렇게 게임 CD가 좀 많으면은, 좀 여는 게한두 장, 세장 정도 돼서, 거기 안에 CD 두 장, 두 장씩 놓고, 그렇게 하는데, 인피니티 워페어는, 그렇지가 않네요. 진짜 홀 길다란 막대기 하나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여섯 장 다섯 장 쑤셔박는. 진짜 멋지다 멋져. 안에 설명서도 없어요. 근데 느낀 건 그냥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설명서도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단조로하네요. 근데 웃긴 거는 PC에서는 PC 패키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레거시 프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DLC는 또 스팀에서 사야 되고, 그리고 뭐 사운드 트랙 같은 것도 없고 스틸북도 없고. 자, 비닐을 좀다 치워보도록 하죠. 자,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은 CD 그 인피니티 모던 워페어랑 인피니티 워페어 둘다 있는 CD, 그리고 터미널 입력까지만 있는 레거시 에디션이랑, 그리고 예구자한테만 준다는 니트인데 약간 털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제가 땀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피니티 워페어 가로 포스터. 되게 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포스터라서 진짜 막 게임 지스타나 이런 데에서 쓸 법한 그런 포스터는 아니고, 그냥 이게 좀 길긴 길어요. 모던 워페어는 세로 포스터 이렇게 동봉이 됩니다. 아마 포스터랑 니트가 예약 구매자고, 니트를 이렇게만. 그리고 이거는 PC 스팀용이죠. 이렇게. 이거 넘버는 무슨 넘버지? 이 종이는 또 비닐 안에 들어가 있네. 특이하다, 특이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레거시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는 이용 불가 붙어 있고, PC.
자, 아무튼 이렇게 인피니티 워페어 언박싱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